오케이, GUFA 14 먼저 단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Take train. 그래서 TAKETRAIN. 오케이, 기차 셀 수 있나요? 기차 한 대 두 대 셀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take a train 해줘야 돼요. Take a train. Take 하다. Take가 뜻이 많은데 뒤에 이런 a train, a bus 이런 거 보면 어떤 탈 것을 탄다 라는 뜻으로 take가 하다시로써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taking a train. TAKING. 오케이, 하다시에 있는 e를 빼고 ing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다시인 take에 ing 붙였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To the hospital. H-O-S-P-I-T-A-L.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To the hospital. 그럼 얘는? To the market. 그렇죠. 오케이. 얘도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로? To the market, to the hospital, where에 대한 대답들. 계속해서? By car.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어떻게 가니? By car. 차 타고 가. 오케이. 그 다음? To the drugstore. D-R-U-G-S-T-O-R-E. 그렇죠. 마찬가지 어디로, where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로, to the drugstore. 어떻게, how, by car. Where, to the market. 오케이, 계속해서. By bu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단어 잘 찾아봤고요. 어 빼먹은 거 주의하시고 기차 셀 수 있습니다.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F의 14. 오케이, 그래서 그냥 네, 가볼까요? She is 기차 taking a train. She is taking a train. She is taking a train. 오케이, 그래서 a t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How? A train. 기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를 타는 중이답니까? 아니요. 무엇?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How가 아니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is she taking? 그녀는 무엇을 타고 있니? What is she taking? 됐습니까? 어떤 탈거리, 어떤 뭐 교통수단을 타고 있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at is she taking? 이라고 물어보면 된다. She is taking a train. 오케이, 계속해서 She is riding by taxi. 오케이. 자, ride? 물론 ride도 타다란 뜻이죠. 근데 ride로 타는 건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이리야 한다든지 이런 거. ride로 타다라고 표현하는 건 ride. 그 위에 올려놔. 아, 좀 되겠다. Ride a horse라든지 Ride a bike라든지 Ride a scooter 이런 것들을 탄다 할 때 Ride를 씁니다. 택시를 이리야 이렇게 탑니까? 택시 위에 올라탑니까? 아니잖아요. 승마하다가 뭐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우 생각하게, 아, 타다 분명히 라이드라고 배웠는데 이거 라이드 아니래. 아, 짜증나. 그래, 맞아. 라이드가 그렇죠, 타다란 뜻인데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다 할 때는 이걸 쓰면 되게 어색해 한대요, 원어민들이. 선생님 있잖아요. 기장님 있잖아요. 마지막 거세요? 정리한 거세요? 아니야,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저 기차 오죠?
taking by taxi. By taxi? 아, 어. By taxi? By taxi의 뜻은 뭐예요? 택시를 타. 택시를 타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줘? 여기에 택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렇죠, 무엇이죠, 무엇. 그러니까? She's taking a taxi. She's taking a taxi. 오케이, 문장을 제대로 안 읽혀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왔던 기차 타는 중이다는 뭡니까? 기차 타는 중이다? She's taking a train이었고요. 그러니까 she is taking, 그녀가 뭘 타고 있는 중이다 할 때 take를 쓴다,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ride를 쓸 때가 있고 take를 쓸 때가 있는데 뭐가 다른지, 어떻게 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택시 타는 중이다도 뭐였다? She is taking a taxi. She is taking a taxi.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오케이, 그러면 그는 어디 가고 있니?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Go는 무슨 뜻이었어요? 하다. 하다시에다 ing 붙이 가는 중인, 어떠시 됐으니까 be 동사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Are you going? Is he go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going to the hospital. I'm going to the hospital. 그래서 to the hospital. 이런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요? Where are you going? 그렇죠. 얘가 you로, I가 you로 바뀌니까 m도 r로 바뀌죠. 물어야 되니까 are you?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hospital. 오케이. 계속해서 I'm going to the market. I'm going to the market. 그래서 이 대답이 뭐라고요?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market. 어디 가고 있니? 어디 가는지 묻고 답할 수 있고요. 무엇을 타는지 묻고 답할 수 있으라고 했고요. 1, 2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To the bank. How is he going to the bank?는 무슨 뜻이에요? How is he going to the bank?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How is he going to the bank?의 뜻은? 그는 어떻게 은행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는 어떻게 은행 가고 있니? By car. 차 타고 가고 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알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대요? Where is he going? Drugstore. 네? Drugstore.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이게 또 튀어나와요, 묻는 말에? 얘는 where가 돼서 없어졌고요. Where is he going by bus? 의 뜻은? 그는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는 중이니? 그는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버스 타고. 그 버스 타고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Where is he going by bus? 그래서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이니 문장의 끈을 읽기 표시하는 거니라는 것들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문장에서 타다를 ride를 할지 take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take a bus, take a train, 어를 빼는 거 요거 선생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